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대진표가 완성되고 첫 주말을 맞은 청주 상당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리 인사에 나서고 코로나 방역에 나서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주윤관 기자입니다. 3대 1의 경선을 뚫은 정정순 후보. 아내와 함께 거리에 나와 자신을 여당 후보로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본선에서 승리해 지지에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2년 전 청주시장 경선에서 구배를 마신 정 후보는 절치부심 이번 총선을 기다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본선에서도 더욱 열심히 해서 꼭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첫 도전에서 터줏대감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를 꿰찬 윤갑근 후보는 짬날 때마다 코로나 방역 활동을 하며 시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의 계승자로서 상당구에 다시 한번 보수의 깃발을 꽂을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들이 과연 원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충북 유일의 정의당 후보인 김종대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로서 이름을 알린 김 의원은 이젠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충북의 첫 진보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습니다. 대로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다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하겠다. 실핏줄까지 생존에 또 생명의 혈액이 넘칠 수 있는 심장이 튼튼한 상당구를 만들겠다는 게. 정우택 의원의 흥덕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청주 상당구. 행정가, 법조인, 국회의원이라는 각양의 경력을 앞세운 3인 3색의 결전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